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야기 아줌마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제목은 창작소설 어느 산골소녀의 사랑이야기입니다. 이야기의 배경은 전북 군산에 김수미라는 문학소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웃학교에 군산공고 조인성이 있었습니다. 아, 수미는 그 당시에는 너무 내성적이라서 거기 인성이가 그 잘생기고 마음에 들었는데 좋아한다는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짝사랑만 하다가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시고 수미는 학력고사를 치러서 서강대 국문과에 합격했습니다. 그래서 자연히 그 인성이와는 헤어지게 됩니다. 근데 서강대 국문과에 입학한 첫날, 지금 남편인 그 바람둥이 남편이, 나는 그 현철인데 너는 이름이 뭐야? 나는 수미예요. 내가 너 찍었어. 그래서 처음에 수미가 남대 볼 줄 몰라서 현철이가 착한 남자인지 알았던데, 양다리, 세다리, 문어다리 이를 걸친 바람둥이였습니다. 그래서 수미는 무사히 서강대 국문과를 졸업하고 어떻게 고생을 많이 하다가 여배우로 발탁이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잘생긴 인성이도 배우의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미는 용기를 내서 인성아, 예나 지금이나 내 첫사랑은 너 인성이야. 수미야, 난 벌써 네 눈빛으로 네가 나를 좋아한다는 걸 알고 있었어. 그래서 배우가 된 두 사람은 영원히 사랑을 같이 간직하게 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